지금 소개해드리는 뉴스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제 시장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과 시장에서 실현하기 쉬운 것들을 적어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서 재밌게 읽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시장에서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것, 수익 중인 코인 보유하고 있기, 그다음 저점에서 매수하기, 고점에서 매도하기.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그 다음, 수익 중인 코인 추가 매수하기, 초기의 손실 최소화하기. 이런 게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실현하기 쉬운 것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아예 없는 것, 고점에서 매수하기. 이거 제가 잘해요. 저점에서 매도하기. 이거는 잘안 하는데, 매수는 고점에서 꼭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에 매수하기. 시장 상승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상승 랠리 초기에 매도하기. 이거는 안 하죠. 가만히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거라서. 저도 뭐 그냥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작년 초부터 했거든요. 엄청 큰 하락을 한번 두번 정도 겪은 것 같은데, 그두번 겪으니까 이제 많이 단련이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진짜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서 다시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이더리움 최자릿수 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다시 2000으로 막 올라오기도 하고, 막 2000에 저번에 갔을 때는 막, 와,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2000에 오니까 또, 엄청 막 빵크 듣고 이런 거 보면.